아이고야. 아이, 조금 좀 있다가 들어야 돼. 조금 있다가. 화가 많이 났구나. 화가 많이 났어. 앉아. 그래도 어이. 앉아. 그래도 어이. 보호자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네. 우리 이 친구 교육하는 어떤 중점, 교육하는 방식 중에 좀 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? 다른 것보다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산책 끝나고 와서 발을 닦이거나 아니면 뭐 엉덩이 붙어서 뭘 닦거나 안심하고 만져줄 수 있는?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좀 선천적으로 이런 기질이 이렇게 기질이.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. 이제 애정과 사랑으로 뭔가를 다루려고 할 때 요 개든 할 거예요. 그래서 딱 이런 친구들한테는 무덤덤하면서 너 예쁜데 너보다 예쁜 게 쌓였어. 너보다 더 세게 무는 개들 많아. 무슨 소리가 나네. 이게 제가 지금 안 놓치는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엄포를 넣었을 때 딱 이제 뒤돌아 서면 이게 하나의 기록이 돼요. 네네. 지금 이렇게 해주고 가만히 있을게요. 네. 딱 보면 뭐 불쌍하게 여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줄을 잡았다라는 걸 알 거고요. 자기를 예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. 나 안 예뻐? 내가 애교 좀 부려볼게. 제가 만약에 예뻐해주면 얘는 또다시 한번 이런 딜을, 이런 협상을 할 거예요. 앉을 테니까 간식 줘. 간식 없어? 말이 돼? 왜 안 돼? 왜 없어? 이게 이 친구가 사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최초 첫 번째 먼저 결핍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요. 먹는 거서부터 애정을 주는 거.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. 제가 줄을 놓을 건데 네. 얘가 보호자님한테 가려고 하면요 우선 가만히 계시는데 네. 얘가 점프를 시작하면은 툭 하고 밀칠 거예요. 네. 한 발짝 가까이 가셔요. 잘하셨어요. 그리고 쇼파하고 쇼파 바짝 붙으세요. 예, 밀쳐주세요. 잘하셨어요. 딱 좋아요. 있어 보세요. 가만히 왜 뒤로 올라가면 안 돼요. 아, 네. 보세요. 자, 가만히 왜 뒤로 올라가면 안 돼요. 아, 네. 자, 가만히 있어 주세요.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화났어요? 보호자님도 화났어요? 저한테. 보호자님 화났대. 왠 줄 아세요? 안 받아줘서. 네. 왜 동맹관계를 안 맺냐고! 친하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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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낸 거야.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. 자, 보호자님, 여기 이제는 쇼파에 앉을 건데요. 그쵸. 그쵸. 잘하셨어요? 살짝 앞으로 가볼까요? 왼발이 좋겠다, 그죠? 네, 좋아요. 훌륭해요, 됐어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힌 거예요. 네, 저 친구가 난리 났네요, 지금. 지금 저 친구의 바디랭귀지, 몸짓을 보면은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약간 처져 있는 느낌일 겁니다. 저게 지금 저 친구의 이 집에서 해야 되는 태도예요. 한숨 크게 한번 쉬고 보호자님. 한 요 TV 정도까지 와보실까요? 네, 좋아요. 훌륭해요. 예, 몸 좀 푸셔도 좋아요. 힘드셨을 거예요. 네. 이 친구가 우리 동생분이나 쇼파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런 느낌을 줘요. 있어 볼게요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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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저 친구의 행동을 보세요. 낯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. 저기는 어떤 공간이에요? 그냥 침대 밑에 숨는 공간이에요. 막대기 같은 거 들면 항상 저쪽 가서 숨거든요. 놔두세요. 괜찮아요. 놔두세요. 너무 좋아요. 놔두세요. 가만히 놔두세요. 딱 저런 개들이 하는 대화 방법이에요.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죠? 대화를 끊어요. 이때 상호 협력 관계를 잘 맺는 개였다면 보호자님 한테 내가 억울해요. 보호자님 내가 잘할게요. 내가 뭔 잘못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라고 할 텐데 그렇게 못하죠.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개들하고 지금 못 어울리는 거예요. 왜? 다른 개들하고는 제대로 된 대화 방법을 써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개들을 교육할 땐 철저히 첫 번째 오지 못하게 하기부터예요. 적어도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지금처럼 이런 냉랭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.
근데 대신 어느 정도 있었으면은 이리 온 해서 이리 오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올 거예요. 이리 온 해서 오잖아요. 그러면 깜짝이야. 그래, 저렇게 하는데 어머 귀엽지. 저런 대형견이어도 귀엽지. 그때 만져주지 마시고 네.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시면 돼요.